여러분들 배영하실 때요. 저는 정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 팔이 무잡기를 하면서 리커버리와 동시에 이게 움직이셔야 돼요. 원래 배영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고 한 팔씩 움직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편해 보이죠? 근데 이게 편하지 않아요. 이러면 스트로크 일단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정하실 거냐면요. 만세 배영과 사분할 배영 두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모든 영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영법,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배영도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차렷이에요, 차렷. 만세 배영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차렷이 아니라 만세로 할 거예요. 다시요. 손을 만세 위에서 모아줘.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사분할이라고 해서 이거 연습하시기 힘드시면 오리발 쓰셔도 돼요. 자, 이 손이 중간까지 올 때 리커버리도 중간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작으로 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슈트 때문에 좀 몸이 잘 떠서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오리발 신고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잡기가 되기 전에 먼저 리커버리가 올라와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가 먼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롤링이죠? 어깨가 올라오고 팔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한 팔 배영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스트로크 수가 훨씬 줄어들어요. 제가 회원들 강습해보면 이걸로 바꾸신 다음에 한 번에 원래 한번 가실 때 10번 하셨던 분들이 7번, 또 8번이면 가세요. 글라이딩과 롤링 후에 이거 고치는 방법까지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